여러분들은 약간 양해해 주십시오. 예, 실무에서 또 하기 때문에 실무 선생님도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관리 파트는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할 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실무 선생님이 하시는 거 우선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법규하고 실무하고 약간 관리 파트에서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실무 선생님이 하시는 강의가 우선됩니다. 자, 일단 80페이지 입주자 대표의 관리 규약 한 문제 항상 저희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죠. 주민 대표의 입주자 대표회를 뽑습니다. 자,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를 이제 구성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구성할 때는 각 동별로 뽑은 동별 대표자, 동대표라기요. 동별 대표자 네 분 이상이 모여야, 네 명 이상이 모여야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입주자 대표 회장이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 이사는 요 두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그 다음에 이사는 한 명입니다. 한 명 이상이고요. 감사가 두 분 이상이 필요하다 해서 최소한 명수를 합치면 네 분이 된다 해서 요 네 분이 구성되어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위해서 동대표를 이제 선출합니다. 선출하는데요. 동대표 선출은요. 관리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규약서 정하고 있는 선거구입니다. 선거구별로 한 명씩 이렇게 뽑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요 획정은 말입니다. 보통 동 단위로 동별로 획정을 하는데 어떤 뭡니까 저기 이게 아니고 몇 개 묶어서 두 개 이상 묶어서도 할 수가 있고 정할 수 있고 또 건물 내부에서 어떤 라인별로 구분해서도 예, 선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명씩 뽑습니다. 뽑는데 이때 나오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동대표 중에서요. 요 단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자 입주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세입자 사용료는 안 됩니다. 입주하면요. 그다음 소유자뿐 아니고 배우자 또 직계 좀비소까지가 포함됩니다. 좀비소 그러니까 반계일조 형제 자매 또 장인 장모는 나올 수 없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그리고 배우자까지만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뽑는데 예, 뽑을 때 선거비 뽑는 한 명 후보가 한 명이 후보가 나왔다 할 때요 해당 그 선거구에서 과반수 이때입니다. 보시면 이때는 주민 그 대표를 뽑을 때는 입주자 등입니다. 입주자 등 세입자 포함됩니다. 입주자 등에 어떤 해당 그 선거구별로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할 것이고 투표에 참가한다 중에서 이제 과반수를 득표해야 선출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명 이상이 딱 나왔다 할 땐요 역시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합니다. 그런데 중에서 다 득표 최다 득표 하신 분이 한 명 나 있다 두 명 이상 최다 득표 하신 분이 당첨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단독 후보이면 과반수 투표가 필요하고요. 두 명 이상이면 과반 투표하 뒤에 투표 중에서 최다 득표하신 분이 당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대표가 나올 수 없는 분 결격 사유도 있습니다. 누구냐니까요. 일단 애들 미성년자 피 성년 피 한정 파산 선고자 안 되십니다. 안 되세요.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 법입니다. 관련되는 법 하면요. 6개법입니다. 6개법 관련되는 법인데 보시면 이 법이라든지 또는요. 우리 이법 관리법 그 다음에 주택법 그 다음에요. 건축법 그리고 집합건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공공임대법에 해당되어서 담아되어서 요 6개 법률입니다. 되어서 이제 관련 법률 되어서 검거 이상의 실질형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면제 2년 안 되신 분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해당 행위에 집행 유예 중인자분도 나올 수가 없다랍니다. 자, 또요. 이 관련 법 때문에 잘못되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고 나서 2년 안 되신 분도 나올 수 없다 등이 있고요. 특히 보시면 요 단지와 관련 있는 업체들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또 보시면 저기 어떻습니까? 저기 뭡니까? 요 서면 우리 소유자가 서면에 위임장을 안 써주면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또 요 단지의 비용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하신 분 등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보면 책을 보세요. 책을 딱 보시면 왼쪽에 딱 보십니다. 자, 입주자 대표인은 규약서 정한 선거별 선출인 동별 대표자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거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때 선거 획정은 두 개 이상 묶거나 통로 등록 후액을 정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 공구별로 순차적 입주할 때는 먼저 최초 공구가 구성한 다음에 뒤에 공구가 입주하면 다시 해산해서 다시 또 구성한다. 그래서 공구별 순차적으로 분할 승인 받은 사업장은 1공구가 먼저 구성한 다음에 2, 3, 4가 입주하면 그때 다시 또 해산해서 다시 또 구성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동대표를 보시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입주자 중에서 선출한다 되겠습니다. 하고 선출 방법은 두 명 이상 딱 나왔을 때는 과반수 투표하고 각 후보자 중에 최다 투표자가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되어 있고요. 한 명 단독 후보이면요. 과반수 투표하고 후보자 과반수가 탄생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기입니다. 동대표의 임기는
법이 있습니다. 성대평균 2년, 2년 이고요. 이 단지에서 한 번만 중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꼭 보십시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보궐선거가 되어지면 전임자의 잔여기한만 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잔여기한. 그런데 이 잔여기한이 6개월이 안 되면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근데 500세대 미만 되는 규모 작은 단지입니다. 단지인데 근데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중임하신 분들도 또 나올 수 있어. 이때는 해당 성우별로 입주자 등의 전체의 3분의 2가 찬성했을 때 중임자도 다시 한번 더 선출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그것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해주시고 또 밑에 제일 해임입니다. 해임. 해임할 때는요, 한 명 단독 후보 해임하듯이 해임합니다. 그래서 과반수의 투표, 투표자 과반수와 찬성 통해서 해임 결정될 수 있어요. 해임은, 해임이란 말은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지면 당연 해임됩니다. 이거 말고, 요 사유 말고 기타, 규약서 정한 기타 다른 사유 있을 때, 해임 어결할 때 이렇게 한다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결격 사유는 당연 퇴임이고, 이 사유 말고 기타, 규약서 정한 기타 다른 다양한 해임 사유에 해당이 딱 되어서 해임할 때 안에서 이렇게 한 명 단독 후보 선출하듯이 해임 결정을 한다란 말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고요. 오른편에 큰 박스 중요하죠. 동대표의 결격 사유 이게 쭉 나옵니다. 미피피파 안 됩니다. 관련 법하면 박스 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건축법, 집합건물법, 민간공공임대법 등에 위반되었을 때 한해서입니다. 이때 근거에 실제 형성을 받고 집행 종료 면적 2년 2인자가 있고요. 유예 중인 자부터 있습니다. 유예 중인 자. 또 이 관련된 법도 있으니 벌금 100만 원하고 2년 안 되신 분도 있다. 2년 안 되신 분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관련자들 안 되고요. 선관위 위원들 안 됩니다. 또 6번에 소유자의 서면 위임장 받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고요. 또 보시고 또 2번 관리비 등의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하신 분도 안 된다 하고요. 또 동대표하다가 사퇴하신 분은요, 1년까지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해임 되신 분은요, 2년까지 나올 수 없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런데 이 해임 사유가 이 해임 권유로 인한 사퇴일 때도 역시 2년 이렇게 되는 부분까지 통째로 딱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원법입니다. 임원. 임원 보시면 임원이 회장 한 분과 이사 한 명 이상, 감사 두 분 이상 임원을 또 뽑습니다. 뽑아요. 임원 선출이죠. 임원 선출입니다. 이건 또 구분은 또 해야 됩니다. 임원 선출을 구분한다. 합니다. 임원 선출은요. 이렇게 하죠. 임원 선출은 요 단지가 만약에요. 500세대 미만 되는 단지이면요. 원래 원칙은요. 원칙입니다. 원칙은 보시면 입주자 대표의 내부에서 그들 구성원들 가원수의 찬성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500세대 이상 되는 규모 큰 단지일 때가 문제입니다. 문제. 이때는요. 이사의 선출은 항상 이렇게 결정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장과 감사의 선출이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회장 감사. 이때도 한 명 단독 후보가 나올 수 있고 또 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 명 단독 후보이면요, 전체 단지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투표에 참여할 것이고 투표한 자의 가원성의 찬성이 딱 필요하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나왔으면 10분의 1 이상의 투표에 참여할 것이고 이 중에 다득표 하신 분이 당첨이 딱 되어집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요, 보시면 당첨자가 없다라고 할 때에는요, 역시 입주자 대표의 내부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감사 같은 경우는 두 명 이상, 두 명. 그래서 이 딱 두 명까지 이하만 딱 나왔다라고 합니다. 할 때는요, 10분의 1 이상 투표에 참여할 것이고 투표자의 어떤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수가 나왔다 할 때 10분의 1 이상 투표에 참여하고 다득표자가 찬성한다. 이때도 선처가 없다 하면 입대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상이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뭐 제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한 장은 살짝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다음에 우리 임원들의 해임 사유가 발생이 딱 되었다 할 때요, 똑같이 한 명 단독 후보 선출하듯이 이렇게 해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십시오. 자, 이분들의 업무 보시면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른다. 감사는 감사 실시하면요,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입대하고 관청한테 그 통지한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돼 있다. 이건 딱 보시고요. 다음에 디귿 감사는 입대 어길 안건들이 법령적 위반했다 판단 딱 되어지면 재심의 요청합니다. 재심의 요청하면 다시 지체 없이 재심의 하게 돼 있다. 디귿도 보십시오.
해서 보시고요. 입대는 항상 모든 상황에서 회의하죠. 회의합니다. 회의. 회의합니다. 회의. 회의를 할 것인데요. 회의 딱 됩니다. 회의. 회의가 딱 되면 첫 번째입니다. 회의 첫 번째 소집하고요. 요 회의의 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9번은 딱 됩니다. 소집은요. 소집은 원칙입니다. 원칙은 입대 회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이때 전체 입주자입니다. 전체 입주자 등의 5분의 1 이상의 10분의 1입니까? 10분의 1의 소집을 요구한다. 하거나 또요.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회의 그들 내부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을 요구합니다. 하면 이때부터 14일 안에 소집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나옵니다. 회의 보시면요. 회의 소집이죠.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요청하거나 또 대표 구성인 3분의 1이 요청하면 14일 내에 소집을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소집 안 하면 휴학생한 이사가 소집을 해서 직무대행한다. 또 보시고요. 회의입니다. 어결입니다. 어결. 어결상은요. 원칙적인 어결은 동대표들, 입주자 대표의 그들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 통해서 어결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인데 보시면 3분의 1 한 번 있고요. 3분의 2가 한 번 있습니다. 3분의 1은 요거죠. 회의 소집의 요구입니다. 회의 소집 요구 할 때는 3분의 1의 찬성 통해서 이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는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 연장할 때 10분의 2 반대 안 한다 할 때 같은 3분의 2. 이거는 전부 다 가번수의 찬성에서 다 모든 상황은 다 결정 어결한다. 란 말이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있고, 오른편 갑니다. 오른편에 샤퍼 보세요. 샤퍼. 박스 보이죠? 요 주요 어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쭉 보시면요. 1번 보시면 참 많지만 요것을 알아두세요. 관리 규약의 개정안과 방법의 그 제안이죠. 제안. 결정은 못해요. 제안할 수 있다. 관리 방법과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주민 공동시설 위탁 운영을 제안할 수가 있다. 근데 어린이집은요, 제안 못한다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이 제안은요, 저희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주자 대표의 그 입주 전에 먼저 제안합니다. 그래서 3번상 보시고요. 또 4번 보시면 주민 공동시설 인근 단지민한테 허용한다라는 그 제안을 할 수가 있다. 보시고요. 또 밑에 5번상입니다. 상호 이해 상반상에 대한 조정 업무를 또 수행해 줍니다. 하고요. 6번에 보시면 공동체 생활 활성화 질서주의에 관한 사항 등을 또 정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담배 피지 말자라는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주요 어결 내용이다. 보시고요. 6번 사항입니다. 우리 시군구청에서 동대표들 교육합니다. 윤리와 운영교육합니다. 해요. 이 교육을 하는데요. 이 교육 딱 보시면 교육할 때는요. 1년에 한 번씩 불러서 교육을 딱 실시합니다. 불러먹을 때 4시간씩 이렇게 교육을 딱 시킵니다. 집합교육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집합. 불러모은다. 원칙이요. 그런데 관리가 가능하면요. 온라인 교육도 실시를 할 수가 있다. 관리하시면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우리 집합교육 대시하는 원칙인데 관리가 가능하다 하면 온라인 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랍니다. 또 요 교육비입니다. 요 교육비용은요. 시군구청에서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살짝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원래 원칙은 입대에서 부담한다가 원칙인데 관할 신고가 대부분 다 지원을 해줍니다. 해줘요. 이렇게 해서 1, 2, 3, 4번도 살짝 보십시오. 항상 교육하면 10일 전까지 알려줍니다. 이상도 2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7번입니다. 우리 각종 투표 등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거 관련 예를 둡니다. 두는데 원칙은 5명에서 9명 이하인데 단지 규모가 좀 작아요. 500세대 안 되면 3명 이상 9명 이하다. 보시고요. 다음에 2번 보시면 500 이상의 큰 단지는요. 공무원 선관위를 불러와서 한명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2번 또 있습니다. 보시고요. 선관위의 모든 결정은요. 그들 선관위 구성원들 과반수의 찬성 통해서 결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4번 보시면 우리 대표 회장님들 이제 출마할 때 보시면요. 각종 어떤 범죄인 확인을 다 이렇게 합니다. 하기 때문에 범죄인 확인을 이때 그 선관위 장이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없다라면 입대장 할 수 있다. 근데 입대장이 없다라면요.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위임장 받아서 소장님이 가서 다 확인을 다 받아 옵니다. 실제. 그래서 이 4번 사항도 이렇게 딱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시고요. 관리 규약 참 중요하죠. 관리 규약을 정해서 단지의 기준 표준 어떤 행위 규범을 딱 정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관리 규약 들으면요. 관리 규약. 이 관리 규약은요. 준칙이 있다. 준칙. 규약의 표본 모델. 준칙이 있어요. 규약의 준칙이 있다. 요 준칙을 정하는데요. 요 준칙은 시, 도, 지사가 준칙을 정한다. 아십니다. 규약의 준칙은 시도에서 정한다. 잠깐만요. 요 준칙을 참고해서 단지마다 관리 나옵니다. 규약이 이제 단지마다 단지마다 찬성이 딱 되어지는데요. 규약입니다. 규약. 규약은요. 최초에 재정을 합니다. 하고 나서 요걸 뒤에 또 변경
재정을 할 수가 있더랍니다. 귀하게 재정, 재정은 요새 요것을 사업주체가 요것을 요 입주 예정자들한테 요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관리계약, 관리계약, 요 관리계약 맺을 때 귀하게 준칙, 이 최초 귀하게 될 것을 제안을 합니다. 했을 때 입주 예정자분들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했을 때 최초로 결정이 딱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정될 때는 말입니다. 개정할 때는 우리 관리 방법, 요 결정과 같은 어떤 방식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제안을 하거나 또는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을 한 사안을 가지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변경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되어지면 사업자가요, 재정이 되어지면 입주자 대표 회장께서 요 사실에 대해서요 30일 안에 관할 신고한테 신고 보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이 큰 틀인데 해서 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첫 번째 시 도시사가 귀하게 준칙을 정한다만 딱 보시고요. 요 귀하게 준칙에 포함될 주요 내용들 참 많지만 요 상들 보십니다. 요가고요. 앞장에 있던 입대 의결사항과 구분을 딱 해야 됩니다. 준칙에 포함할 사항에서 딱 보시면 일단은 보시면 저기 5번 딱 보세요. 귀하게 유원한 자, 또 공동체 생활 질서를 정한 그 사실을 문란하게 한 데 대한 조치, 행위에 대한 조치상들은요, 귀하게서 정한다. 그래서 어떤 벌금을 부과한다 등의 어떤 조치상은 귀하게서 딱 정해 되어 있습니다. 요 5번 딱 보시고요. 또 6번에 어린이집과 주차장 임대 계약에 관한 사항과 주차장 개방에 관한 사항들을 귀하게 올려야 된다. 보시고요. 또 7번 보시면 주민 공동시설 인근 단지에 개방하는 문제에 대한 사항도 귀하게 포함을 시킨다. 보시고요. 또 기타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포함을 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재정 보시면 원래 원칙은 입주자 등이 규약을 정한다라는 원칙 하에서 그 절차를 보시면 최초의 재정 보시면 사업주체가 재정안을 제안합니다. 하면 요 제안 방법은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요 개별 통지를 하게 돼 있다 하고요. 4번상 재정하는 절차죠. 최초의 규약은 사업자가 제안한 그 내용은 입주 예정자가 가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3번에 개정할 때는요 관리 방법 결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4번에 신고되어 있죠. 재정일 때는 사업자가요 개정은 입주자 대표 회장이 되어지면 30일 안에 관할 신고한테 그 사실 신고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딱 되어서 규약이 확정이 딱 되어지면 단지 안에서 행위 준칙이 됩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3번 볼게요. 전자투표를 합니다. 각종 사항들 원래 방문투표를 한다든지 개별 사인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전자적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대표 뽑을 때나 또 임원 뽑을 때나 또 관리방 결정이나 변경할 때나 또 규약을 바꿀 때나 또 공동관리 등을 결정할 때 보시면 전자투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아시고 넘어가십시오. 그런데 그 밑에 본인 확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때 그 절차는 무엇이냐면 휴대전화, 또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또는요 전자문서 채취 등 방식으로서 본인 확인되어야 투표에 대한 결과를 인증할 수가 있다. 보시고요.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교육과 통지를 충분히 하게 된다. 3번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고요. 큰 사법입니다. 층간소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층간소문제 방지에 관한 어떤 법칙이 또 나왔습니다. 했어요. 1번 딱 보시면 층간 소음이 발생이 되어서 피해 입은 자는요 직접 올라가면 안 되고 관리사무소 가서 그것을 가서 알려야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가서 이제 가서 방문해서 참 등의 어떤 권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겠죠. 듣지 아니하면 이제 입원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조치해도 불구하고도 계속 발생한다라고 할 때는요 피해 입은 자는요 관할 시군구에 있는 공유택 관리 분쟁으로 가든가 또요 환경위원회에 있는 바로 환경 분쟁 조정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 또는 환경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요 층간 소음에 관한 어떤 범위와 기준 이것은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같이 하는 공동부령으로 결정한다. 이것도 공동부령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관리 분쟁도 할 수 있고 환경 분쟁도 할 수 있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 법에 나와 있고 벌칙은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간접 허변이죠. 청간에 이제 허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허변 방지해서 이제 각기 알아서 해야 될 것인데 피가 났다 할 때 또 이분처럼요 관리사무소에 알려라. 그럼 방문해서 이제 그 확인해서 이제 중단을 공하십니다. 근데 안 듣는다 할 때에 보시면 허변 때문에 안 들었을 때의 어떤 그 분쟁 조정 절차는 법에 없습니다. 그것이 또 특징이 있죠. 알아서 해라 이 말 되겠습니다. 알아서 해라 그죠. 예, 허변에 대해서는 환쟁 환경 분쟁까지 오지 마라 이 의미가 여기 포함이 딱 되었죠. 그 알아서 지켜야 될 그 윤리의식이지까지 와서 분쟁으로 삼아가지고 재판 걸거나 하면 좀 문제가 좀 커지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법의 절차는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청간 소음은 이제 이런 법에서 분쟁에 개입을 하지만 간접 허변 문제는 분쟁 개입에 법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요. 6번입니다. 공동체생활 활성화죠. 그래서 1번 딱 보시면요.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이때 등 말고도 이제 부녀회라든지 노인회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조직, 즉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를 둘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까지 좋아요. 좋은데요. 근데 이 노인회나 부녀회에 각종 자금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할 때 이번 사항 중요합니다. 입대나 관리처는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절대 관리비에서 지원은 절대로 못합니다. 재활용 수입 등의 뭡니까? 부수 수입으로 발생한 수입을 단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 지원을 하고자 할 때도 보시면 3번처럼 규약에서 정해져 있거나 또는요 입대에서 어결 통해서 지출 성인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에서는 부과 못하고 기타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의 어떤 부수적인 발생 수익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하고자 할 때는 규약서 정하거나 또 입대에서 어결했을 때 해서 비용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여러분 실무에 가보시면 밀접하게 닿는 그런 식의 의미가 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입대 구성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맞습니다. 입대는 4명 이상이다. 맞습니다. 선거구를 수출한다. 큰 문제가 없으니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선거구는 2개 이상 묶어서 정할 수 있고 통로나 측면로 구역을 나누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2번 액션이에요. 다음에 3번 보시면 입대가 2명 이상이 출마가 딱 되었다 할 때는요. 2명 이상 출마되면 전체 해당 선거구에서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최다 투표가 자가 된다 해서 두 명 이상이면 최대 투표자입니다. 3번 맞습니다. 근데 4번처럼 한 명 단독 후보이면요 가반수가 투표하되 투표자의 가반수가 찬성이 필요하다 해서 4번도 맞습니다. 임기 2년이고 한 번만 주행할 수 있다. 5번 점은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2번 동대표가 될 수 없는 분들이죠. 아니냐 누구냐 합니다. 근거 이상의 실제형 선거법과 집행정리면 2년까지 안 되는 상황. 예, 1번 맞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요 반드시 관련 법률 위반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2번 벌금 100만 원 받았다. 벌금 100만 원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5년만 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형선고 집행정리 면제 2년. 벌금 100만 원 받고 2년. 다 2년. 2년밖에 없죠. 5년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이 X입니다. 선관위위원들 아니십니다. 사퇴했다 1년. 사퇴 2년. 해임 1년이죠. 그래서 사퇴. 그러니까 해임 2년 사퇴 1년이죠. 사퇴 1년 해임 2년 됩니다. 그다음에 관리비에 3개월 연속 체납하신 분들 안 나올 수가 없다 해서 답은 2번이 X가 된다 이렇게 딱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입대 구성이다. 틀려서 무엇이냐 보십니다. 입대 임기들 2년이죠. 2년. 근데 맞고요. 다음 2번 알려줘. 동대표지 임원 임기는 규약서 정한다 해서 동대표의 임기는 2년이지만 동그 입주자 대표 임원 임기는 그들 규약에서 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년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대표만 2년. 이때 회장 등의 임기는요. 그들 규약에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점은 X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00세대 미만인 규모 작은 단지인데 선출공고를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도 투표자가 없다 할 때에는 중임자도 나올 수 있다. 이때 중임자의 결정을 하시는 해당 선거구의 주상의 3분의 2가 찬성이 된다 해서 2번 점부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3번 보시면 자 그런데 이 경우에도 후보자가 뒤에 한 명이 또 나왔습니다. 한 명이 또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결격자는 이제 처음에 없어가지고 중임자가 나왔는데 그 뒤에 또 한 명이 또 나와버렸어. 그럼 중임자는 자기 상실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후보자가 없어가지고 중임자가 다시 나왔는데 다시 또 후보자 한 명이 또 나왔다. 그러면 중임자는 자기 상실해버린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동대표는 규약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해임 결정할 때 한 명 단독 후보 선출할지 해임한다 해서 4번 점 맞는 말이죠.
보시고요. 다음에 임원 회장 한 명, 감사 두 명 이상, 이사 한 명 이상을 둔다. 그리고 활성화 임원 또 활성화 이사도 둘 수 있다. 뭐 4번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입대의 업무입니다.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랍니다. 회장의 업무 문제 없고요. 예번 보시면 감사의 업무도 문제 없습니다. 3번 감사는 감사를 하면요.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해가지고 입대와 전달 통지하고 공개하는 것은요. 공동주택 다른 것이 다 볼 수 있는 정보팀이 아니고 해당 그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는 정보팀에 다 공개해서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단지 홈페이지에만 공개해서 단지민만 보게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으니까 정보시스템에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입니다. 각종 비용 지출 문제는 정보팀에서 공개하지만 감사 결과 문제는 단지 내에서만 돌린다 해서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하지 외부의 정보팀에 다 까발리는 내용들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3번 질문 X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요. 법령 위반이 다 판단되지만 결정되어진 사항에 대해서 재심의를 청할 수 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재심의 된다. 5번 또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오른편에 이제 5번 갑니다. 임원 선출이죠. 청에서 무엇이냐랍니다. 보시면 5번 질문이 X입니다. 다 했습니다. 500세대 이상이든 아니든 이사 선출은요. 항상 입대 구성원 가반수의 찬성입니다. 이사는 항상 입대 구성원들의 가반수의 찬성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불문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다. 그 외에는 이제 3, 4번처럼 이상이면서 구분이 딱 되어진다는 다 아셔야 됩니다. 6번입니다. 입대분들 교육시킵니다. 틀려서 무엇이냐 하면요. 시군구청에서 교육시합니다. 2번 시군구청이 교육시킬 때 한 10일 전에 통지를 해줍니다. 맞습니다. 또 3번 4시간 풀려서 집합교육을 한다가 원칙입니다. 4번 맞습니다. 5번도 맞고요. 그런데 4번 보시면 집합교육이 원칙인데 교육관리가 가능하면 온라인 교육도 할 수 있다 해서 4번 질문도 맞습니다. 하고요. 교육비용은 원래 입대부담이 원칙인데 관할 시군과 전부나 일부를 부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다음 장에 상관이 문제네요. 틀려서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1번 자 입주자 대표회의 등 선출을 위해서 이제 선관위를 구성을 합니다. 맞고요. 2번 보시면 구성할 때 보시면 5명에서 9명 이하죠. 그런데 5세대 미만일 때는 3명 이상 9명 이하죠. 3명 이상 9명 이하. 그러니까 아주 그 3명 이상 9명 이하니까 3명 이상 5명 이하가 아니고 3명 이상 9명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이 X네요. 보시고요. 나머지 3, 4, 5는 읽어보시면 다 쉽게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8번 관리규약 문제죠.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구역의 준칙은요 시도지사가 정하죠. 시군과 정한다. 1번 X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준칙을 규약을 정하는 것은 입주자 등이 규약을 정합니다. 입주자가 정한다. 2번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3번 분양되고 나니 최초의 규약은요 사업자가 제안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입주 연장에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죠. 3번은 이거 아닙니다. 3번 질문 X네요. 보시고요. 4번 보시면 사업자는요 재정을 위해서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종 제한사항들을 다 사업자는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한 내용 공개하고 입대한 통지한다. 입대가 아니고 입주 예정자한테 그것을 개별 통지하죠. 그래서 아직 입주하지 아니한 예정자한테 개별 통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 재정할 때 그래서 4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5번 재정이 딱 터지면 그 사업자가요 또 재정은 회장이 30일 내에 신고하더라 해서 4번 질문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9번입니다. 9번도 보시면 자 활성화를 위한 문제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입니다. 일단 1번 X죠. 규약의 준칙은 항상 시, 도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1번 바로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2번, 3번 통과하시고 4번입니다. 필요한 활성화를 위한 조직, 자율적인 조직을 줄 수 있다 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요. 5번 질문 중요하죠. 공통태생 활성화를 필요한 기타 어떤 조직에 대한 지원 업무는요. 요 부수직 발생한 수요로서 지원할 수 있고 요 결정할 때도 보시면 어딥니까 입대 어결 등에서 또 교육에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이 5번 질문 참 중요한 질문이죠. 해서 보십시오. 보시고요. 전자적 투표를 통해서 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통해서 무엇이냐 10번 문제입니다. 1번 질문 통과하시고요. 이 보시면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이제 휴대전화 통한 확인 방법도 있고 또 사무실 공인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도 있고요. 또 다음에 4번처럼 보시면 4번처럼 전자문서 출입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어디죠?
5번, 6번, 여기 있는 여기 1, 2번, 3번에 관한 요 본인 확인 외에도 보시면 규약 수정한 전자문서 제출 방식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없다, 있습니다. 5번 질문이 X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휴대전화 또 요 공인인증서와 이제 공인진단서명 이거 말고도 전자문서 제출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있으니까 없다 하니까 이 4번 질문이 X, 5번 질문이 X가 된다. 이렇게 또 정리하시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실무는 우리 관리법은 굉장히 쉬워요. 쭉 읽다 보시면 그냥 쭉쭉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아주 뭐 설명이 사실 많이 필요 없고 혼자 봐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요 우리 실무법 할 때는요, 제가 좀 상세하게 판서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왜 해본들 그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이렇게 하시고 빨리 요 파트를 넘어가서 저는요 이번 주까지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민간 공공 건축법 등이 또 설명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저희의 또 판서 동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도 요 뒤에 실무법들 참 중요하니까 다시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